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마 불안감은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 낮은 금리라든지 화폐 가치 하락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때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좋은 투자 수단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국채 채권 수익률하고 그 주가 대비 순이익의 비율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주가 수준이 낮아져서 주가 수익률이 그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지는 그런 시점은 일반적으로 그 주식을 살 타이밍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오른쪽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아마 그러한 구간인데, 그 2003년, 5년, 2008년에 이어서 최근 구간도 보면은 그 주식을 살 타이밍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한편 또한 가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주식을 살때 하고, 또 반대로 요즘 같이 불안해서 많이 팔때 어느 쪽이 주가가 쌀지 하는 것은 제가 굳이 답을 하지 않아도 뻔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은 쌀때 사야 수익이 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실제로 요즘 같을 때 주식을 사려고 하면은 어렵죠. 아마 그 이유는 그 내가 지금 주식을 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아마 우려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주식시장의 최저점을 찾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최저점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생각을 좀 바꿔서 보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앞으로 한 3, 4년 이렇게 볼 때, 예를 들면은 그 현재 주가 수준이 최고점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는 게더 중요한데 만약에 지금 수준이 최고점이 아니면은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중간에 다소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채권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과 주식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우리가 나오니까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식 수익률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이건 PER의 역수를 계산한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PER, 우리가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역수로 계산하면 주식의 이제 수익률을 어느 정도 판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책을 보면 그 오랜 보유 기간 동안에 뭐 하락하고 출렁이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순간은 굉장히 짧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주식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그러면요. 이제 긴 흐름으로 시장을 판단해 보자고 하셨는데 길게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주가를 좀 장기적으로 예측을 할때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주가 수준입니다. 그 다음 화면은 그 자기 자본 대비 주가의 비율, 즉 PBR이라고 하는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네. 그 가운데 부분은 금융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푹 꺼진 부분, 그때를 네. 제외하면 현재의 수준이 그 높지 않은 상태임을 알수 있고요. 주가가 싸다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얘기고, 그 다음 화면은 과거 10년간 미국의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네. 요즘 보면은 매일매일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저런 차이가 나는 것은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 주가 수준은 싼 수준이었고 미국은 굉장히 비싼 수준이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가 10년간 주가가 사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평가된 이유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게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이 됩니다. 표를 보면요. 파란 예. 게 우리 코스피 지수고 빨간 게 미국의 대표 500개 종목 S&P 500 아닙니까? 예. 코스피가 위쪽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S&P 500에 비해서 우리가 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근데 기업의 네. 이익의 증가율이 또 달라지기 아, 때문에 예. 저 화면만 보면 꼭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주가 뭐 미국도 사실은 지금 꼭 비싼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기업 이익이든 또 혹은 이제 글로벌에서도 이제 한국에 대한 평가들, 글로벌 자금들이 오고 있다는 얘기도 헤드라인에 있었는데요. 좋게 보시는 겁니까? 예.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경제인데 네. 그 다음 화면은 그 나라별 이제 주요 국가들을 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주요 국가 대비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네. 최근에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을 알수 있고 따라서 좀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주가 상승 요인이 많이 있고 또그
주식이 좋은 투자 수단인 것이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전망은 그렇고요. 저도 뭐 장기적인 전망에는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뭐 이제 주식 시장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중에 돈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사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 저도 좀 했고요. 단기적인 시각도 근데 무시는 할수 없고 일단 시장 대응은 단기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단기 전망은요. 그래서 제가 장기 전망을 한 네. 이유는 사실은 장기 전망이 맞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인데, 물론 단기 전망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전망을 할때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 수급이고, 또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유럽 문제가 또 어떻게 해결이 될까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차트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주식 시장의 변동성, 즉 위험성을 나타내는 빅스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 수치가 높으면 조금 더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최근의 수치를 보면은 지난 8월, 9월 달보다 낮은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미 유럽의 악재는 많은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나 그런 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에는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 방향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뭐급 하락이라든지 급등보다는 뭐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이고, 최근 11월 달에 하락세도 어떻게 보면은 10월 달에 너무 급등을 한 거에 대한 약간 조정의 그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또한 가지는 그럼 이러한 하락세가 언제까지 진행될까 하는 건데, 최근에 아마 8, 9월 달 경험을 해서 그런지 저가 매수 세력도 강한 것을 보면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저점에 가까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이나 다음 주초 정도가 어느 정도 주식을 매수하는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불안감이 가신 건 아니죠. 악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바닥을 정확히 예측하겠습니까? 지나고 확인되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났더니 지하실이 있더라. 뭐, 지하실 지나고 뭐물 나오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서적인, 또 투자하시면서 경험상, 당분간은 횡보권이지만 하단 영역에 와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다. 그러면요. 전략은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나눠서 가져갈까요? 물론 단기적인 전략을 하더라도 네. 저 일단 그 자세 자체는 현재가 최고점 아닌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장기적인 좀 안목을 갖고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과 같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특히 경쟁력이 없는 회사라든지 또는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업종의 선택도 중요한데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지난 4개월간 그 주요 업종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오른쪽 부분에 조금 더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철강이나 화학, 이런 업종들, 특히 금융업들은 더 많이 하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뭐 전기전자나 음식료들은 조금 더 하락률이 적은 것을 볼수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경제 상황이 변하진 않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많은 분들이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려보고 주식을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물론 내년에 경기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다 보면 대부분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주식은 보통 경기를 선행하기 때문인데, IMF 때도 주가는 경기 회복 한참 전에 올라갔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주식 투자할 때는 반드시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업종별 동향 조금만 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떨어져서 낙폭과대로는 제한이 있다는 거고 그동안 올랐던 상승을 주도했던 혹은 이제 하락장에서도 들떨었던 업종들이 더갈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여주신 차트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자동차는 뭐 왼쪽에 코스피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자동차도 이렇게 좋게 보십니까? 그 자동차도 어떤 부분에서는, 네. 물론 자동차라는 자동차 자체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줄들 떨어지고 잘간걸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차화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그렇죠. 이제 거예요. 샤화정 중에서 예. 자동차는 훨씬 덜 떨어졌었죠. 그런데 좀 이유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화학이나 그 이제 이런 그 정유 쪽은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경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경기가 나쁘면 바로 가격도 하락을 하고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자동차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자체는 현대, 기아차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어서 점유율을 많이 늘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영향이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업종을 여쭤봤습니다만은 또 종목을 여쭤봐서 종목을 몇개딱 꼽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기업의 질적인 내용들, 부채가 적고 경쟁력 있는 기업, 덜 떨어진 기업, 오를 때 상승했던 주식 어떤 것인지 골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